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해 1심 법원이 횡령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방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자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전국 교회의 비대면 예배 방침에 일부 교회들이 종교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CBS 토론에서 예배의 자유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총신대학교가 법인이사회 구성을 놓고 학교 구성원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온라인 청문회를 열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통일교에 31년간 몸담았다가 통일교를 탈퇴했던 한국기독교 통일교대책협의회 이영선 사무총장은 문선명 사후 조직이 4분 오열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CBS 파워인터뷰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각 교단과 교회에서 장년은 물론 교회 학교까지 이단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방역활동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해 1심 법원이 횡령 혐의 등 일부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방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자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은 가출한 자녀들을 찾고자 몸부림쳤던 부모에게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법원은 이만희 교주의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지만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방역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교주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주가 횡령한 자금이 5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천지 자금 50여억 원이 들어간 가평 평화의 공전에 대해 신천지 행사는 연평균 10회도 열리지 않았다며 이 교주가 개인 부동산 취득을 위해 신천지 자금을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지파장 등 신도들에게 돈을 요구해서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고 통장 관리를 직접 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자신은 돈을 받지 않고 김남희가 관리했다는 등의 이만희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주가 평소 본인은 물론 신천지 재정이 아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도 신도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역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며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신천지에 신도와 시설 자료를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이지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행정기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한다며 일부 협조하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재판 결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학조사 활동이 불가능한데도 그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준비 단계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천지가 최근 포교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며 이번 판결 내용을 유리하게 이용해 내부 결속을 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몇천 명이라는 피해자를 자기 자신 조직 내에서 낳고 그 사람들이 전국에 퍼져서 어쨌든 전체 전국 감염의 확산의 주범으로 지금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몇 개월도 아니고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이건 정말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도들이 14만 4천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너네는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왔는데 지금 포기 활동을 또 급격하게 하지 않을까. 반면 신천지 측은 무죄 부분은 환영하지만 횡령 혐의 등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유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명령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 방해 행위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할수록 구상금 청구액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0시까지 집계한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62명입니다. 보수적 연합기구 한국교회 총연합이 인터콥을 불건전 단체로 규정하고 교인 참여 금지를 회원 교단에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인터콥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과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인터콥의 사역 방식, 독선적인 이념과 폐쇄적인 활동 등 문제점을 지적했고 최바울 선교사는 개선을 약속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전국교회의 비대면 예배 방침에 일부 교회들이 종교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CBS 토론에서 예배의 자유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대면 예배와 관련해 기독교와 영업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카타콤 교회 양희삼 목사는 카페나 음식점 등 영업장과 예배를 비교하는 것은 예배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감염병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 CBS 토론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과 감염병이라는 위기 상황에 대한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대면 예배로 고발당하고 교회가 폐쇄된 뒤 법원에 폐쇄 명령,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형평성의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영화관은요, 한가만 띄우면 영화 볼 수 있고요. 공연단도 한가만 띄우면 공연할 수 있고요. PC장도 한가만 띄우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다 2단계를 하면서 교회만 2.5단계를 해서 20명 이하로 모이라 그런 거거든요. 반면 카타콤 교회의 양희삼 목사는 카페나 음식점 등 영업장과 교회의 형평성을 비교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교회가 먼저 모범이 될 순 없는지를 되물었습니다. 교회도 생계가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실은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교회고 종교단체이니만큼 늘 모범이 되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교회가 좀 나서서 먼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양희삼 목사는 사회는 전도의 대상이자 이웃이라면서 그들의 시선으로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신앙의 정의를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음으로 생긴 문제라는 거죠. 이제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난 정도가 아니라 혐오의 시대, 개신교를 혐오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더 입장을 바꾸어서. 손현보 목사는 작은 교회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없는 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약한 교회, 쓰러진 교회, 문 닫은 교회는 정부가 아무 대책을 안 세워주잖아요. 얼마 안 될지라도 그런 문 닫은 교회를 100만 원이라도 지원해주면은 우리 마음이 낫다나, 야 그래도 참 정부가 노력을 하는구나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손 목사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를 헌금 때문이라고 보는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는 악의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 목사는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코로나라는 강도를 만난 세상을 향해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종교의 자유침해 논란을 다룬 CBS 토론은 오는 22일 오전 11시에 방송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총신대가 지난해 관선 이사체제 종료를 선언했으나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정이사체제 전환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학 분쟁조정위원회가 온라인 청문회를 열었는데도 학교 정상화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신대가 지난해 관선 이사체제 종료를 선언하고도 법인이사회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학교 정상화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총신대가 안정됐다고 판단해 15명의 관선이사, 즉 임시이사 선임 사유 해소를 공식화하면서 총신대 법인이사회 구성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신이 문제였습니다. 김영우 전 총장과 측근이사들의 전횡으로 수년 동안 학내 갈등을 겪은 학생들이
정치적 목적을 배제한 이사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 구성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임시이사 임기를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3월 총신대 임시이사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정이사 체제 구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온라인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말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한 끝에 온라인 청문회로 진행했습니다. 청문회는 총신대 사당 캠퍼스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해 진행됐으며 학생 대표 2명, 이재서 총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 김종준 전 총회장, 전현직 이사협의체 대표 2명 등 8명이 참석했습니다. 청문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하루빨리 정이사 체제가 구성돼야 한다는 뜻을 교육당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회 대표로 참석한 소광석 총회장과 김종준 전 총회장은 빠른 시일 안에 법인이사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정치적 오해를 받는 부분도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나는 우리 총회에서 밝혀달라는 거 다 해드렸습니다. 약속 지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총회의 총신의 정상화를 이룬다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김영우 전 총장 측근들의 이사회 재입성을 반대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학생 구성원들은 정이사 체제 전환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의 이사 파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학부에서는 정이사에 대해서 조건부 찬성을 먼저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종전 이사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 저희는 반대를 이제 할 의견이 있고 이제 종전 이사들이 배척이 되고 이제 제외가 된다면 저희는 정이사 체제로의 찬성을 네,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약속을 정말 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학생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 마음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종전 이사분들은 꼭 들어오시지 않는 게 학교를 위해서 또 학생들 위해서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온라인 청문회에 나선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청문회를 통해 총신을 둘러싼 구성원들이 정이사 체제 전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바람이 전달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오는 3월 임시이사 임기 종료 전까지 법인이사회 구성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120년의 역사를 지닌 총신대학교가 임시이사 체제를 마무리하고 정상화에 마침표를 찍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통일교에 31년간 몸담았다가 지난 2001년 통일교를 탈퇴한 가족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통일대책협의회 이영선 사무총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영선 사무총장은 CBS 파워 인터뷰에서 통일교는 현재 문선명 사후에 조직이 4분 5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전인 2001년 통일교회에서 목사 신분이었던 남편과 함께 통일교를 탈퇴한 이영선 사무총장. 이영선 사무총장은 이후 남편 박준철 목사가 2004년 소천하자 남편의 뒤를 이어 지금까지 한국기독교 통일교대책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아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이영선 사무총장은 통일교는 교주 문선명이 죽고 난 후 통일교회 대표적 행사였던 합동결혼식을 따로따로 개최할 정도로 조직이 4분 5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선명 교주가 살아 있을 때 그 이제 후계자로 칠남을 세웠어요. 아, 일곱 번째 예, 형진. 예,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이제 후계자로 세웠고 네. 그다음에 삼남하고 지금 부인하고 그러니까 삼파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셋이가 다 같이 각자 노선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축복식도 따로 하고 이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 축복식도 따로 하네. 예, 따로따로 각각 다 해요. 또 최근 통일교는 피스 TV를 통해 영상으로 세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포교 활동의 하나로 코로나 방역 활동도 실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세뇌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피스 TV라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공중파로 이렇게 교육을 지금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렇대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좋은 일도 이제 막 지역에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 방역 활동을
지금 다니면서 다 한대요. 아, 코로나 방향을. 네, 코로나 방향을. 그러니까 거기 통일교에서 하는 게 많으니까 그걸 유심히 잘 봐야 돼요. 그 통일교에서 전부 방역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장학금 주고. 이와 함께 이용선 사무총장은 통일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통일교 측이 진행하는 외부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각 교단과 교회에서 작년은 물론 교회학교까지 이단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경북 일부 지역에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3도로 평년 기온보다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